짜잔. 뭐예요? 통돌이 아니야? 통돌이? 고기 통돌이? 고기 통돌입니다. 아, 이쁘나? 맛있겠다. 이게 고기를 넣으면은 얘가 이제 우리가 뒤집을 필요 없이 알아서 돌려주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렇게 아래서 돌아가는 거구나. 그렇죠. 배터리 이걸로 한다고? 이걸로 하면 안 돼. 아, 그래요? 아. 아니, 여러분 저희 왜 갖고 왔는지 안 궁금해요? 여러분께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크게 만들어 주세요. 크게요? 네, 드럼통으로. 이거 하면 되지 왜 굳이? 이거 그냥 10개 사면 돼. 아니, 저 제 분양 아니라서. 네. 아니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아, 어디 가요? 그냥 용접해 가지고 기어 달면 되잖아요. 그렇네. 제끼니 하면 되겠네. 아, 이거. 아유. 아니, 그럼 메이킹은 누가 해요? 메이커가 어? 말 됐고? 뭐야? 무슨 소리지? 뭐야? 누구야? 누구야? 언제부터 메이커 이것저것 따졌습니까? 만들려면 그냥 만드는 겁니다. 어? 그게 누구지? 뭐야? 이름 누구 안 보여? 아니, 누구지? 여러분 마치 알고 처음 오는 것처럼 해주시겠어요? 나무님. 네. 어떻게 저녁 어떻게 오셨어요? 저녁하고 왔습니다. 기차 타고 기차 타고. 근데 혹시 제 간절한 마음을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잠시만.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 한번 쳐보세요. 네. 뭐예요? 이게 다 메이커예요 저희? 오, 너무 많아요. 네. 나무님 제대 축하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나무님 조심히 가세요. 회사는 저희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년 동안 기쁨 보면서 어떤 생각 하셨어요? 조금 빠졌다? 메이킹이 좀 시원찮았어요? 아,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장식 작품을 부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카트라이더 부신 거 보셨어요? 아... 그거 그냥 저 허락도 없이 부시더라고요. 에이, 아주 맛있게 부셨습니다. 민민이 부시라 했잖아요. 아니, 돌아오실 줄 몰라가지고. 나오는 메이킹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이거? 아, 이거 당연히 알죠. 이거 아, 이거 기억 줄 아세요? 아, 당연히 알죠. 이거 묶이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래가지고 됐네. 이거를 지금 다른 분들 다 메이킹 싫어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저 나무님이랑 둘이 얘기할게요. 가세요. 오케이. 가요? 역시 나무님 있어야 된다네요. 이 드럼통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네. 큰 버전으로 만들고 싶어요. 뭐 쉽지 않을까요? 이게 뭐 그냥 돌아가면서 고기 굽는 거 아니에요? 네,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데 다른 분들 왜 안 하려 하죠? 그거 모르죠, 나무님. 나무님 하는 겁니다. 설계부터 하죠. 오케이,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네네. 말 됐네. 네,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얘는 고기가 들어가는 통돌이 부분. 검은 부분이 그 수치 들어가는 화로 부분. 이 열기가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럼 수치 안도 배워지겠네. 네네. 지금 드럼통이 반을 나뉘는 거죠?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 여기 모터가 있고, 모터가 돌면 얘랑 얘랑 같이 돌아가겠죠? 이 바퀴가 돌면서 이 드럼통도 같이 도는 거죠. 돌리면 이 공기. 아, 뭔지 알아요. 뭔지 아시죠? 밑에 이제 뚜껑이 있어서 이걸 열어서 수치 넣고. 아, 좋은데요? 밑에 LPG 화구를 밑에 넣어줬어요. 화구가 여기 있어서 네. 이 드럼통을 직접적으로 가스로 가열할 수 있게 수평도 입히고 고기도 빨리 익고. 오, 좋은데요? 맞아요. 옛날에 자이로스코프 그림? 네. 그때 썼던 그 버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네. 이렇게 빨라지고. 오. 이게 토크가 200kg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드럼통 충분하지? 충분하죠. 뿔이 닿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페인트가 타니까 일단 다 벗겨낼 겁니다. 아, 근데 언제 바뀌냐? 그리고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 경첩이 여기 달려서 여기 수술 넣을 수 있게. 아, 오. 오, 열어볼까요? 여기 숨 넣고 닫고. 네.
이제 이거랑 용접하는 거예요 이제? 네 이제 여기다 망했어요. 망했어요? 아 용접이 잘 안 됐어요. 자꾸 네. 너무 얇아가지고 네. 빵꾸가 자꾸 나서 이건 아크 용접을 했는데 알콘 용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쉽지가 않네요.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와 나무님 실력이 너무 는 거 아니에요? 아까랑 완전 다른데? 잘 붙어 있죠. 이쪽도 다 용접한 거예요. 여기서. 테두리 붙이신 거구나. 이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쪽에 공기 구멍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다 됐죠? 아 좋습니다. 열어서 넣고 숯 넣고 네, 숯 열기를 기도관으로 충돌이 쪽으로 가고 화력 조절할 수 있게 하고 다 굽고 나면 여기 숯 남잖아요. 네. 그걸 풀어가지고 네, 뚜껑 열어가지고 뚜껑 열어서 그 치운 걸로 그리고 여기 이게 지금 쇳덩이잖아요. 지금도 계속 부식이 되고 있어요. 아 녹슬고 있다고? 네, 이렇게 에어팬티를 뚜껑에 고기가 들어간 통돌이 부분. 오케이 드디어 있어요. 이제 메인이군요. 와 이거 반짝반짝하네. 미쳤다. 와 진짜 깨끗하다. 아. 와 진짜 광 난다. 이제 얘를 잘라주는 거죠. 3분의 2 크기로. 네. 이 부분을 잘라서 이제 용접까지. 뚜껑 갈 거예요? 소스에 또 그라인딩. 또 그라인딩이에요? 네. 미쳤네. 이거 완전 메이킹 그라인딩 메이킹이네.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고생하세요. 여러분 이번 메이킹 통에 좀 성장하시고 계시는데요? 내가 감을 찾고 있어요. 오. 오, 좋은 딱인데요? 괜찮다. 아, 너무 몸이 힘든. 좋은데요? 다 있네요. 그러니까. 와, 길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를 뭐 할 거예요, 나무님? 자르고 용접해서 프레임을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레고. 우와, 와 되게 잘 들어갔는데? 잘 들어가죠? 이게 달렸으니까 여러분 고기가 통이 돌 때 뒤집힐 겁니다. 넘어가라. 오케이. 와우. 오케이. 뒤집어진다. 지금 기어들이 왔거든요? 얘는 그 뭐야 이 축을 고정해주는 이게 있잖아요. 네. 이거랑 이것들 다 있는데 네. 얘가 모터랑 고정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서 고정하는 게 없어요. 네. 제가 잘못 시킨 거죠. 이렇게 해서 나사로 원래 이렇게 쪼아서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네. 귀엽다. 네. 네 설마 지금 뚫어주겠다? 어. 잘 샀으면 됐잖아요. 맞아요. 네, 딱 좋네요. 구멍 있다. 잘 들어갔는데? 응. 이제 나사 산이 나왔죠? 오 나사 선이 보여. 네? 어 뭐, 잠깐만요. 나사 중앙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고정, 고정만 되면 돼요. 아 그래요? 오케이. 이 체인 얘가 들어가면 얘가 같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연결해서 얘가 얘를 돌리고 얘가 얘를 돌려서 이렇게 네. 같이 돌아가고 아~ 톱니 바퀴수와 다른데 네. 보시면 얘가 더 많고 얘가 더 적잖아요. 드럼통 크기 엄청 크잖아요. 얘 속도가 1분에 60번 돌거든요. 그 정도면 엄청 느린 편에 속해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아~ 톱니수를 맞춰줬어요. 비율을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지금 처음 보고 있죠? 아니요 아 근데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보긴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고정시키는 건가? 이렇게 슥슥슥슥슥 통 하고 나올 텐데 된 건가? 뭔가 망가진 느낌이네. 오 빠졌다. 근데 빠졌다기보다는 망가졌다? 치킨님 불러주세요. 아, 전화해드릴게요. 페이스타임. 나무님 질문이 있으시대요. 빼는 건 했는데 있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거 못 받으셨어요? 케인 이어주는 이음새 부분? 그거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면? 아, 이제 내려가서 알려드릴게요. 요! 요, 따라. 자, 링크를 이렇게 있죠. 네. 이제 이게 링크라고 하는 거예요. 링크. 이렇게 하고 네? 여기 이렇게 넣은 다음에 플라이를 갖다가 누르잖아요. 딱 벗겨야 돼요. 어, 겁나 복잡한데? 겁나 심플하죠, 이게. 스무스하게. 특히 인사 한번 하세요.
오 나무님 제가 가고 온 사이 많이 변했군요. 모터 여기 달아서 테스트 네. 해볼 거예요. 고정을 원래는 용접해서 프레임 만들려 했거든요. 네. 너무 너무 힘들어요. 철 케이블 아, 타인가? 케이블 타이를 하겠다. 네. 오오 다 좋은데요? 나무님 속도가 괜찮 속도가 괜찮은데요? 맞죠? 이제 이걸 달았네요 나무님이. 속도 조절. 네 노브. 얘는 꼬은 거예요? 왜 꼬았어요? 너 이쁘니까요? 조작하기 편하라고. 네, 조작하기. 이게 이쁘진 않죠 나무님. 아 그래요? 이거 FG 가스. 이거 여기 보시면 틈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끼울 수 있게. 우와 틈을 계산해서 해놨다고요? 와 나무님 이렇게 체계적인 메이킹도 했어요? 사실 만들면서 이거 왜 안 되지? 하고 끌었어요. 전 좋아요. 이런 맛이 있어야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완벽했어. 아 그래요? 이런 이거 안 맘. 너무 이거 이제 사실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이거 도색 벗겨내고 네. 페인트 칠하고 돌리면 끝. 나무님 저희 예전에 스테이크를 로봇으로 구워주는 기계 보러 간 적 있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로봇 고기 기계잖아요. 전문가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평가 들어보고 마무리 작업 해볼까요? 괜찮다고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냉정하게 평가해주세요. 잘 구워질까요? 이게 뭐죠? 재질이 스탱입니다. 스탱이요? 코팅 없이 스탱이 하는 거는 전문 셰프님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파인다이닝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아 그 정도 습관이 있어야지. 이거 해보셨어요 직접? 해봤고요. 기름을 정말 많이 써서 거의 튀기는 정도 가능해요. 그게 아니신 것 같아서 통돌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혀져요. 펴져 있다 쳐볼게요. 긴 펜을 이 하나가 가열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오래 올린 건데 우리 지금 크게 만들어서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더 오래 걸리죠. 아 3시간 걸리실 거예요. 아 3시간이요? 하신다면은 거의 이제 이거는 대박 논문가 아~ 확신입니다. 200%입니다 인생 거실 수 있어요? 그 말에? 제 손모가지 열렸어요. 아~ 그러면 좀 감사합니다.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네 나무님 네 어떡해요? 일단 그냥 해볼까요? 제가 그럼 이거 고기 사올 테니까 나무님 네네.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 오. 어, 잘 달궈지고 있어요. 천천히 돌리면서. 오, 좋아. 오! 뭐야. 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무슨 냄새예요? 이거 오. 불이 너무 세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우와. 아, 좋은 거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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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되는데? 잘 되는데? 이어질 거예요. 이어질 거예요. 하고 이렇게 하고 짜잔. 이걸 보고 있는 저희 아보카도 랩 대표님께 한마디 하시죠. 손모가지 갖고 왔어요. 제 손모가지를 알겠어요. 나무님 꺼내볼까요? 30분 지났거든요. 딱 지금 익었으면 사실 베스트긴 해요. 근데. 우와. 와. 와. 오졌다. 와. 향이 강하네. 엄청 많이. 오. 너무 잘 익었는데? 나무님 빨리 두 조각만 만들어봐요. 나무님 빨리 두 조각만 만들어봐요. 아 다들 가세요. 가요 빨리. 별로인 것 같은데? 콩기름 향이 강해요. 진짜. 근데 맛있어요. 저도 줘보세요. 이거 콩기름 냄새 맞네. 난 미쳤는데요? 겁나 맛있어요 지금. 뭐 테스트 성공했습니다 우리. 이 정도 기름은 안 붙는다는 거 알았으니까. 테프론 필요 없어요. 이제 마감 깔끔히 하고 뭐 네. 전선 같은 거 정리하고 네. 페인트 정리 갈아내고 새로 도색할 거. 빨간색 각파이프요. 그리고 기름구멍. 약간 이거 엄청 기름인데 지금 기름 빠지면서. 오케이 마무리 가죠.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이 열기가 여기 나와야 되거든요. 이 구멍으로. 안 네. 나오는데? 한번 가봐요. 오 뭐야? 뭐야? 오 따뜻해. 진짜요? 오 완전 해요. 어때요? 어때요? 요거가 이제 열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열 화상 카메라. 네. 지금 이 상태랑 닫았을 때랑. 오케이. 지금 150도 찍혀 있는데. 네. 오 나온다. 나온다. 와 무슨 재택이 그거처럼 나온다. 과학적인 고기 굽기. 나무님 불 잘 붙었어요. 어 이거 불안해. 뭐야? 열팽창 됐어. 어, 뭐야 왜 이래? 열팽창 된 거 같아. 나무님. 네 저도 봤어요. 근데 기능에 문제 없다. 아주 잘 작동된다. 아.
전혀 아닌 것 같아. 아니 이제 여기 구멍. 아 막. 예, 바람이 들어간 양을 조절. 많이 건들면 안 되거든요. 아. 와. 오, 저 열 보이네. 열기가 보인다. 요 주위에 순식간에 조금 더 빨개진 거 보이시죠? 네. 와, 다니까 이제 오네. 아, 네? 오, 백도 백도 다니까 오시네요. 네, 이게 짬밥이죠. 와, 듬뿍뿌려야 맛있죠 이거. 세상에. 와. 두께 봐요. 와, 어디다 놔? 드세요, 드세요. 입으로. 걔 대책 없어 우리 지금. 이거 리허설 때 본 거 아니었어요? 리허설 어떻게 봐요 이거를? 리허설 어디 있어요 저희한테 그런 거 없어요. 자 넣습니다. 네. 네. 와, 야 이거 이걸 왜 넣었어? 오케이. 야, 오케이 잘 된다, 잘 된다, 안 붙는다. 소리 봐. 와, 민규 소리 봐, 미쳤다. 일단 무게를 감당 못 하나? 잠깐만. 고기 양이 많아져요. 천천히 지질게. 안돼. 잠깐만. 그 옛날에 고기 들인 영상 때. 네. 나무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거든요. 뭐라 그랬는데? 아, 이걸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안 들어왔는데. 여기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아니 이거 왜 튀어나오겠어요? 나무님 이걸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지? 아 뭐야? 이거 계속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좋아. 오! 잠깐만 이거 지금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헐 용접이 빨랐어. 네. 뭐요? 여기 보여요. 여기 고장이 안 돼. 용접을 제대로 안 하면 저렇게. 그러니까 용접이 잘 안 돼서 헛 떨고 있는 거죠? 아 오랜만이다 이런 느낌. 제키님은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됐거든요. 그래 이게 메이킹이었지 그래. 여기 일단 용접해보면 어때요? 아까 들고 올까요? 네, 아쿠용접기로 용접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용접 하나는 뜯어졌고 네. 그래서 다시 해야 되고 지금 네 개를 다시 다 용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와 멋있다. 패키지 용접 패키지. 되는 거야? 오! 한 번 듣고 한 번 듣고 넘어가요. 오! 나 삼겹살 다 팩 준비하자면 처음 냄새 뭐야 이거? 와. 이거 진짜 냄새로 장사해야 돼 이거. 맛있다. 와 맛있다. 이거 이거. 와 미쳤어요. 와. 냄새로 장사해야 되겠대. 야 이거 맛있겠다. 야 어디 맛있어. 와 대맛있다. 와 약간 그 수육이랑 삼겹살 중간에 있는 맛인 것 같아요. 약간 거기에 닭볶음탕 닭백숙 그 재료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익었어요? 감자미 익었어요? 감자 미쳤어요. 나도 먹을래. 감자 미쳤어요. 몇 건 더 익었는데.
어. 안 익었으면 이거 따야죠. 선생님 방송 몰라요? 고기를 먹어봐요 일단. 선생님 지금 고기를 먹고 싶어 미친 사람이에요. 맞아요. 난 고기에 미쳤어요. 어, 안 돼 안 돼 떨어져 떨어져 안 돼. 선생님. 어때요? 좋답니다. 아니 나 이런 고깃집 맨날 가요 진짜. 우리 가위바위보 해야죠. 정태님까지 포함해서. 아, 아니 저는 촬영해야죠. 저도 제가 할게요. 아, 뭔 소리?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어? 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뭐 낼 건데요? 저 주먹 낼 거예요. 예.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야! 감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먹 낸다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